틀린 얘기 한 겁니다, 그 사람이. 용. 그분이 말짓 했어요, 말짓. 말짓 제대로 했어. 아, 오늘 딜리가 안 되네. 딜리 오늘 발목 잡네. 발목 심하게 잡네.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왜 하느냐 하면 나도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저도 잘못하긴 했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방송을 매일 보고 매일 소통한다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하니까 더 기분 나쁘잖아. 그러면 나랑 소통할 의미가 없지. 안 그래요? 나는 적당히 교감을 나눴으면 내가 어느 얘기를 하면 어떤 발끈을 하고 싫어하는 걸 알잖아. 어? 맞잖아요. 사실 저 캐딜락 같은 경우, 핵김판 같은 경우에는 하면 진짜 욕 나와, 진짜. 욕 나오는 걸 진짜 꾸역꾸역 참아가면서 진짜 목구멍 참아가면서 하는 건데 그걸 원코인을 받았다는 자체가 솔직히 그렇잖아, 사실. 나는 진짜 고생해서 보여주는데 이 사람 뭐 도대체 뭘 바라는 건가? 나는 정말 이 악물고 고생해서 보여주는데 난 정말 이 악물고 진짜 고생해서 이제 이빨 꽉 깨물고 보여주는데 누구는 굉장히 이걸 무슨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진짜 보여주기 싫어요, 게임을. 아, 그거 연사 걸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쥐는 안 나요. 쥐는 안 나. 근데 정말 욕 나와 진짜. 해보면 왜냐하면 일반적인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라시 게임 상식을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멀리 가버렸어요. 그런 상식이 안 통해. 근데 원코인 바란다가 자체가 아니 자기는 일반 먼저도 못하는데 어? 일반 먼저도 못하면서 저것도 나도 뭐 게임을 하면서 현역으로 같이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게임에 대해서 전 이해도 못하면서 원코인을 반하는 것 자체가 너무 솔직히 어불성설 아니에요? 어? 게임을 자기는 손도 못 대면서 그걸 가지고 어? 어느 정도 접근 근처도 못 가는데 어? 그걸 가지고 그리고 내 방송 와가지고 자주 보면서 이게 얼마나 빡신지 뻔히 알면서 그런 원코인 어쩌고도 얘기를 하니까 나 그 웃기잖아. 무슨 원코인을 자기가 무슨 맡겨놨는 것처럼 원코인을 보는 게 무슨 당연한 것처럼 그 사람 이걸 하나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 건데 어?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어? 그 하나 찍어내려고 얼마나 무수한 실패를 하는 건데 어? 그러니까 나를 굉장히 우습게 본 거잖아 사실. 방송을 괜히 헛본 거지 헛본 거. 어, 매일 교감하고 있지만 제대로 교감 안 한 거죠. 그러면. 본인이 교감했다고 말하지만 저는 교감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사실. 헛한 거죠, 헛한 거. 헛당 친 거죠. 어, 선생님 뭐세요?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어떤 분들은 또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난 정말 진지하게 보여주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기분이 나쁘잖아. 도대체 이 사람 얼마나 많이 바라는 걸까? 얼마나 많이 바라는 걸까? 네, 아이고 시블로 감사합니다. 5,000원. 김선생님 후원 5,000원 감사합니다. 그렇죠. 교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교감은 실물로 키키키키. 자, 이소리님 어떤 거지 아시겠죠? 센세니처럼 이렇게 교감하시면 돼요. 센세니처럼 이렇게 교감하시면 돼요. 신경 쓰지 말라고 해도 그게 마음처럼 안 됩니다. 왜냐면 방송이라는 게 기록이 남고 그걸 가지고 이제 걸고 넘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걸 이제 걸고 넘어짐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런 걸 이제 시비를 걸었어. 그 좋게 만든 사람, 굉장히 변태 같은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아예 안 쓸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이 선비요, 항상 선비일 수는 없습니다. 방송이라는 게 항상 좋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이소님이 약간 본인이 잘못하신 게 뭐냐면, 이미 솔직히 좀 민감한 소재에 대해서 얘기를 꺼냈어요. 맞죠? 님이 민감한 주의를 가지고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자체가 님도 웃겨, 사실. 님은 정말 방송하면 안 되겠다, 이제. 방송 마치겠어요. K.O. 아니, 본인이 민감한 주제를 먼저 꺼내놓고 그렇게 하지 마라 하면 되나, 그거. 방송 보세요, 방송. 얘기를 깊게 나누면서 안 되겠다. 근데 방송을 안 하고 못 하건 중요한 게 아닌데요. 방송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님 벙어리 줄게. 제가 벙어리 듣는 동안 잘 들으세요. 그동안 채팅창도 다 날라갑니다. 뭐 방송을 하고 안 하고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제 얘기 하는 얘기 똑바로 들으세요. 라운드 1. 레디 고. 방송을 하고 안 하고 전혀 관심이 없어요. 네, 제가 하는 얘기들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랄게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말라고 했던 게 쉽지가 않아요. 인터넷은 절대 별거 아닌 게 아니야. 어째, 그리고 님이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은 책임이 있는 게, 민감한 소재를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님도 어느 정도 책임이 따라야 돼요. 민감한 소재를 가지고 이 얘기를 했을 때 반드시 좋지 않은 반응이 나올 거라는 거고, 어쨌든 예감할 수 있으면 불구하고 님이 먼저 던졌기 때문에 님도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고. 아, 이거 너무 발목을 잡네. 대사 더 드릴 필요도 없어. 이거 발목을 잡네. 이제 알겠어. 12번 갈 때 되네. 네, 갔어.
어, 아! 피사했었는데 야, 난이도 8이에요. 와, 13번까지 때려내는구나. 어, 아! 졌어, 씨. 아, 정말. 빌리 안 좋게 만들려고 작정을 했고, 아니. 가켄, 와, 가드 크러쉬 나는 게 왜 이렇게 조건이 까다롭지, 빌리한테만. 빌리 14발 때려야 돼, 나머지 8명 때려. 와, 빌리 진짜 싫어하나 보다, 이 게임 만든 사람. 빌리 진짜 싫어하는 게 확실해요. 어, 뭐, 가켄이 왜 이렇게 까다롭게 만들어. 7, 8, 9, 10, 11, 12, 13. 개 싫어하는 게 확실합니다. 와, 가켄 조건 엄청 까다롭게 만들었어. 와, 가켄 조건. 가켄 조건 엄청 까다롭게 만들었어. 와. 이선희님이 멘데로기면 민감한 소재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네. 와, 근데 너무 한 번에 해야 한 번에 난 끝낼 줄 알았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시간을 다 얻은 건지 몰랐네. 아. 버거니 맛이 어떤가요? 어, 버거니 맛이. 이게 먼저 스크래치를 해놓고 신경쓰지 말라고 하면 누가 신경 안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되지 인간이. 사람이 성이 돼가지고. 아니, 신경쓰게 만들어놓고 신경쓰지 말라고 하면 귀여운 척 하지 마시고요. 저 남자가 귀여운 척 하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남자가 귀여운 척 하는 굉장히 싫어요. 어, 김수님 어디세요? 표준어 써주세요. 귀여운 척 하는 게 별로 안 좋아요. 이해 안 해줍니다, 지금. 김순이도 그렇죠. 남자가 귀여운 척 하는 게 싫어하죠, 맞죠? 당근 성이 됐으면, 어, 군대 갔다 오고 했으면, 어? 남자 장치를 내야지. 이거 남자밖에 안 보는 방송인데. 기척해봤자, 다구리만 당해. 다구리만. 그렇죠, 재수 없지. 왜 자꾸 본인의 입지를 스스로 쫓기 만들까? 아우, 덤프트러님 맞는 말씀입니다. 진지하게 얘기할 때 귀여운 표기하면 더 열받죠. 맞아요. 봐봐, 여기 여론을 알겠죠? 그러니까 채팅을 치더라도 표현하는 건 좋아, 괜찮은데 귀여운 척 하지 마세요. 입장에서
척하지 마. 난 척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